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스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보디빌딩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보디빌딩이란 종목에서 잘생긴 꽃미남을 찾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1992년도에 혜성처럼 미스터 캘리포니아의 도전에 오버롤을 기록한 이 남자는 데리스 뉴먼이란 선수입니다. 182cm의 키에 영화배우와 버금가는 아름다운 외모, 심지어 보디빌딩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한 몸을 지녔던 데니스 뉴먼은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향기가 그윽한 보디빌딩계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꽃미남의 등장에 보디빌딩계는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보디빌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디빌딩 잡지에 출연하는 등 보디빌딩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182cm의 키에 110kg 이상의 체중을 지녔던 데니스 뉴먼은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프로 레벨에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결국 1994년 미스터 USA에서 오버롤을 기록하면서 프로 전향을 했던 데니스 뉴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차기 미스터 올림피아로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절세미남 바디빌더 바페리스의 커밍아웃 이후에 여성 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보디빌딩이었지만 데니스 뉴먼의 등장은 드디어 봄바람을 끌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평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터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등장 이후 2년 만에 프로 전향을 했던 데니스 뉴먼이었지만 94년도 이후 이렇다 할 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은 데니스 뉴먼에게 아주 끔찍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재, 세 가지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혼, 두 번째가 백혈병, 세 번째가 대흉근의 파열이었습니다. 창창할 것만 같았던 그의 보디빌딩 커리어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숀 레이의 절친으로도 유명한 데니스 뉴먼이었지만 1994년도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1998년 모든 것이 정리되고 4년 만에 프로 데뷔를 했던 데니스 뉴먼이었지만 아마추어 시절 보여줬던 그의 인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빅터 마르티네즈를 뺨칠 정도의 기구한 보디빌딩 커리어를 지녔던 데니스 뉴먼이지만 현재는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디빌딩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시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토이였습니다.